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진행을 맡은 강영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김홍석 교수님 그리고 이만열 교수님에 이어서 박상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박상훈 원장님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활동들 하고 있지만은 역시 박상훈 원장님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되셨습니까?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7남매인데 다들 그 기독교적인 가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굳이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제가 중학교 무렵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심장병을 앓으셨어요. 류마티스 심장 판막 질환이신데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 등에 이렇게 업혀 있으면은 그 숨소리가 색색 나는 그런 숨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병이 심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도와야 되겠다고 이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먼저 하늘나라 가시게 돼서 원래 의학을 공부하기로 했던 목적은 전혀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환우들을 이제 저희 어머님이다 생각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병 네, 고치겠다는 맞습니다. 마음으로 의사가 되셨는데, 이제는 모든 환자들 어머니 보살피듯이 그런 마음을 보살피신다 하는 말씀이죠. 네, 정말 이렇게 오신 환우분들 보면 저희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납니다. 또 요즘 또 이제 연로하신 분들 많이 병원에 오시니까 참 제가 이제 뭐 불효인 셈이죠. 어머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 보낸 게참 마음에 늘 아픈 마음입니다. 제가 끝에 가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곧장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평생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시고, 뭐그 외에 이제 선교 활동도 하시지만, 그러나 역시 의사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직업이 가장 중요한 우리 박 원장님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좋은 의사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까? 정말 늘 저희들의 숙제죠. 근데 저는 좋은 의사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많은 의사들이 실은 환자들이 수단으로 이용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또 명예를 얻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고, 뭐 이런 것에 수단으로 환자를 대하면은 그것은 이제 옳지 않은 좀 부족한 의사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좋은 의사라는 것은 그 환자분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의미가 되어주고 그동안 내가 공부하고 의사가 된 것이 이분 때문에 정말 내가 빛을 보게 되는 거니까 어떤 이제 은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만남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료는 보면은 육체만 치료하지 않고 또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까지 터치하시면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전인적인 치료가 확실히 그게 정말 올바른 의료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의 어떤 필요 또 요즘은 워낙 관계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육체의 병을 일으키니까 그런 관계의 문제까지 또 어떤 영혼의 문제까지 좀 돌봐드리는 의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일종의 성직자 그렇죠. 개념이죠. 사실 그래서 의사나 재판관이나 맞습니다. 신부나 목사나 사실은 다 성직자 과거에 보면 인간으로서는 원래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옷을 걸치고 그 직업을 행한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가운을 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배를 칼로 째지만 그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신이 부여한 옷을 덧입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은 의사 말씀 나왔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의사라는
어떤 인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뭐랄까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보냄받은 의식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좋은 의사의 삶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너무 처음부터 제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더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다 중단된 줄로 압니다만은 우선 그 북한 관련해서 한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1998년도였는데요. 이제 나진 선봉을 북한에서 개방하면서 다국적 뭐 해외 기업들을 많이 이제 받아들였는데 거기 워낙 이제 병원이 잘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들어와 있는 그 해외 기업들이 다시 나가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부가 남한 정부에게 의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10명의 의사를 모아서 나진 선봉으로 들어가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막상 너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상 의식이 막 흐려지다 보니까 나진 선봉의 문을 닫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평양의 문을 열어줘서 평양에 들어가서 한 2006년도까지 네. 그곳에 여러 병원들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까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뭐 평양의과대학병원의 인공신장실 그곳에서는 혈액정화실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그런 것도 세팅을 하고 또 여러 우리 이제 남한에서는 아주 보편화된 그런 뭐 CT 기계나 이런 것도 북한에서는 이제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일들과 또 그곳의 의사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참 북한을 돕겠다고 나름 다녔었는데. 이제 금강산 사건 터지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북한에 가는 것을 좀 이제 제한하게 되면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때 저희가 치료했던 분들 또 갖다 놓은 장비들이 지금은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참 뭐 알 수 없는 일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용성 맥주병 뭐 우리 뭐 맥주병에다 이렇게 닌과 액을 넣어가지고 네. 신문지로 소독해서 이렇게 뚜껑을 막으니까 이걸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네. 올려다 놓고 이렇게 닌걸 맞던 그런 환자들 생각이 납니다. 네. 아직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네. 그렇죠. 그게 계속 이어서 지금까지 왔었더라면 그 상당히 그렇죠. 많은 도움을 북한에 줄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뭐 정치는 정치대로 어떤 뭐 정책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최소한의 어떤 그 박애적인 인도주의적인 어떤 끈은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참 북한의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어떤 인도주의적인 사업은 저는 좀 이어졌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은. 북측에서도 우리가 이제 남한에서 온 기도 의사라는 것을 알고 뭐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식사할 때 왜 기도 안 하시냐고 먼저 기도부터 하시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배려도 해주실 정도로 이렇게 남한의 기독교에 대한 그 인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아무래도 이렇게 교류가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이 마음에 좀 이렇게 남한에 대한 어떤 자유에 대한 그리움도 이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제 좀 꽉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북한을 돕던 일이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에 저희가 드나들던 친구들이 다 이제 북한 문이 막히는 바람에 이제 뭐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했고 이제 아프리카가 워낙 열악하니까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지금 이제 15개 나라에 병원이나 학교 또 간호대학 이런 시설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자 해서 이제 아프리카 의사나 간호사들 또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제 그들이 의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지도자로 키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어떻게 지금 병원 세우는 일하고 의과대 세우는 의과대학 일. 세우고 이제 간호대학 세우고 간호대학 또 우리나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자 보건 사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어요. 이제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산모도 아이를 이제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고 또 태어나더라도 이제 에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 엄마 피에 의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수직 감염이라 그러는데요. 예. 아기가 태어나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또 엄마 젖을 먹으면 그 엄마 젖 안에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해서 태어날 아이 때부터 에이즈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들이 뭐 무슨 뭐 성문란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동성애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에이즈에 걸려 있는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그들에게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제 시설에서 분만을 하면은 네. 에이즈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저희가 교육하고 또 안내해서 지금은 이제 에티오피아, 말라위, 잠비아 여러 나라에서 이제 모자보건 사업, 에이즈 사업을 하면서 그런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이제 모성 사망률을 이제 낮추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 설립은 어떤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과대학 설립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스와질란드의 의과대학 설립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나라 때문에 나오게 되고 다른 팀이 들어가서 이제 그 일을 돕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가을쯤에 학교가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말라위하고 에티오피아에는 지금 의과대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5학년, 2학년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이렇게 의과대학까지 세워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해도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러 교회가 협력을 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이나 마태복음 9장 38절인가요? 보면 예수께서 하신 활동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뭇 병자들을 고치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세계로 퍼져서 특별히 지금 박 원장님 관련된 그 단체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만 실은 1800년 후반에 우리 조선의 모습이 참 열악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균 수명이 30세도 채 안 되었던 정말 전염병이 창궐했던 이 땅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참 멀리서 오셨어요. 어떤 분은 화물선을 타고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는데 특별히 그 로제타 홀이라는 처녀 의사 25살에 이 조선 땅을 찾았을 때 그 졸업식에서 들었던 한마디 네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땅에 가서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하라. 정말 그 먼 이 조선 땅에 처녀 의사의 몸으로 오셔서 특히 이곳에서 그 조선의 그 여성들이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많은 조선의 환자들이 여자 환자들이 죽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조선의 여자 의사를 키워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경성 의전하고 세브란스 의전의 여학생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지만 이제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학구방 같은 작은 집에 이제 여자 의사를 키우는 조선 여자의학 강습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 학교가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의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됐어요. 실은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가 알고 보면 그 처녀 의사가 남편과 딸을 양화진에 묻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44년을 이곳에 사시면서 이제 일구신 학교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프리카 왜 그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느냐 그러는데 그 당시 조선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머나먼 나라였고 어떤 면에서 아프리카를 이제 한 40번 이상 다녀보니까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마음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밤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제 호수 건너면 그냥 아프리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정말 어떤 보람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 이 사회 안에는 너무 의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뭐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말라위 같으면 1500만 명이 사는데
의사가 250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중에 전문의는 거의 뭐 없으니까 이비인후과 의사가 한 명 계시다가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1500만 명 중에 이비인후과 의사가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들한테 야 여기서 이렇게 머리 쳐박고 경쟁하지 말고 거기 가면 1500만 명에 당신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만 네. 어떤 면에서 네. 아프리카 같은 정말 아직은 그 미지의 어떤 네. 개발이 덜 된 대륙이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뭐 직업도 좋거든요. 여기서 사는 마음으로 가서 살면은 훌륭한 선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의료 선교는 이제 제가 실은 예. 의과대학 다니면서 예. 나름 좀 방황의 시간을 가졌더랬었는데요. 예. 이제 어떤 자신의 교만을 좀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통회에 참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누가회라고 예, 누가회. 기독의사들의 네, 네. 모임으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네. 커졌습니다만은 그 누가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이제 성경도 좀 묵상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또 의료 선교에 대한 그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선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1979년도였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들에게 이제 배도선 선교사님이나 네. 이제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이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주셨고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몰랐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분들을 알게 되니까 야, 이 빚을 정말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됐죠. 박 원장님이 의사로서 잘하는데 가장 영향을 준 의사 선생님이 계신다면 어떤 분을 드시겠습니까?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장기례 박사님이 계신 곳에서 수련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네.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 보금병원이라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이제 그곳에 장기례 박사님이 계셔서 한 5년 장기례 박사님 이제 곁에서 장기 박사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나름 장기례 박사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오로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너무 훌륭한 분 네. 곁에 계시니까 네. 좀 그게 또 좌절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저의 어떤 삶을 근간을 이루고 있는 네. 어떤 저의 어떤 비전 네. 저의 어떤 핵심 가치 예, 그 세 가지를 장기례 박사님에게 배웠어요. 그 핵심 가치가 뭐? 그게 이제 저는 그걸 전생의 네.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이제 전인치유, 전인치유, 그다음에 네. 생명사랑, 예, 그다음에 생명사랑. 의료선교, 의료선교, 예. 선교. 이 세 가지를 예. 장기례 박사님께서는 예. 아주 거의 뭐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신 분이신데 예. 어쨌든 그 정신이라도 배우자 해서 예. 저의 비전으로 삼고 예. 또 지금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샘병원에 핵심 가치로 그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해서 네. 그걸 우리 모든 식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그렇게 병원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 원장님 보시기에 장기례 박사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장기례 박사님은 그건 삶과 신앙이 일치한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하여간 말씀에 입각해서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너무 순수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아마 그 김영삼 대통령 시절로 기억나는데 워낙 우리 장기례 박사님이 북에 이제 평양에 사모님을 놔두고 이제 한국 전쟁 때 내려오셔서 그 50년 가까이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세장가 들지도 않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순애보적인 그런 편지를 쓰셨잖아요. 그 내용을 아시고 이제 대통령께서 평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어디 이산가족이 나뿐인가 이 땅에 모든 이산가족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나도 가서 만나리라 그러면서 참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어떤 특별한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는 정말 그런 겸손하고 소박하신 그러면서도
어떤 환자를 진료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거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의료보험 네. 제도를 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네. 이제 청십자 보험을 만드셨고 그러셨죠. 예, 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도 워낙 많은 역할들을 하셨고 네. 이제 학문적으로도 네. 정말 탁월한 의사셨거든요. 우리나라의 네. 네. 이제 간 절제술을 처음 시행하신 분이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동물의 간 이식을 생각하실 정도로 참 탁월하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로 박사님의 그 본을 받아서 우리 박 원장님도 이제 장 박사님 떠나시고 나서 그 역할을 지금 우리 한국당에서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뭐 저는 꿈도 안 꿈도 안 꾸는다 일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모하던 그 스승 그 선생님 밑에 제자가 이제 나온 셈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는 생명 원천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생명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에 대한 관심을 어느 종교보다도 더 많이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의사로서 활동하셨으니까 사람들의 고통을 특별히 신체적 고통을 많이 보아오셨죠. 네, 네. 정말 네. 저는 이제 고통을 저도 싫어합니다만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병원이 이제 전인 치유를 저희 병원의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 2007년도에 이제 아프간 피랍 사태 때 피랍당했던 그 21명 이제 네. 두 분은 살해당하고 나머지 21명이 돌아와서 입원했던 병원이 저희 병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전인치유 병동이라고 육체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치료하는 병동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준비해가지고 딱 오픈하려고 준비를 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저희들이 한번 정말 그분들을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도를 했었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육체적으로 종합검진 해보니까 한 사람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50일 동안 네. 엄청난 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고통이 있는 거죠. 그 상처가 네. 되어가지고 네. 이제 거의 한 1년 가까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이집트 버스 폭탄 테러 네. 그 25분이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것도 마음속에 그 트라우마가 심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그 세월호 유가족도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주치의를 했던 환자분은 그 남편이 세월호의 주방장이셨어요. 네. 그래서 200명분의 그 단원고 학생들 돈가스 좋아한다 그래서 그 200명분의 그 돈가스를 큰 가마솥에 이렇게 튀기는데 배가 기울어져서 그 펄펄 끓는 기름을 다 뒤집어 쓰고 이제 중화상을 입고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비스듬한 그 바닥을 기어서 복도까지 갔는데 기절을 해서 쓰러졌는데 선장과 선원들은 이제 도망가면서 그냥 발로 뭐가 걸리니까 이렇게 툭툭 차고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주방에 다시 처박혔다가 끝에서 세 번째 실종자로 발견됐어요. 근데 그 딸 둘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이제 거죽더미를 들셔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을 이제 확인하는데 거의 뭐 백몇 식구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심하겠어요. 근데 그 종합검진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정말 엄청난 치료를 해야 될 네. 어떤 그 정서적인 이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이 현대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 특히 지금 우리 남한에서 탄핵 정국과 또 세월호와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도 정말 참 상처들, 응어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우리 모든 시민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 마음과 그 영혼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너무 아픈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죠. 네. 종합검진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마음으로 다가가고 정말 영혼으로 다가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은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냉소적이 되고 냉담해지기보다 사실 결국 그걸 통해서 같이 손을 잡고 연대하는 네. 데로 이제 나아가야 될 네, 네. 저는 그런 그 맞습니다. 단계에 우리 사회가 지금 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독일 여류신학자 도르테 젤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라이덴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경동교회 단위를 맡고 있는 최수일 목사님이 번역을 이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고통을 이제 세 단계로 그리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고통을 당할 때는 사람 움크리고 남과 단절시키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고 신음 소리를 내고 결국 타자와의 그 연대를 타자와의 손잡기를 원하는 그 네.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 가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잘 견뎌내고 의미를 찾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걸 보는데요. 우리 같이 세월호 그 경험이라든지 지난번 아프리칸 그 피납 사태라든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고통이라는 게 사람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사회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같이 네. 연대하는 데까지 네.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사회적 성숙이나 또 신앙 안에서 성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네. 그러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인 지정의를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 말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이 관계성이 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시니까 네. 한 분처럼 보여서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친밀하고 싶은 욕구를 네. 인간이 이제 네.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편과 친밀해지고 싶고 자녀들과 또 목사님과 우리 이웃들과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충족이 안 될 때 네. 보니까 사람이 병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과 질환의 50% 이상이 마음의 병이고 네. 마음의 병의 80%가 이게 관계에서 비롯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다가 치료가 잘 안 되면은 관계를 여쭤봐요. 네.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또는 뭐 시어머님 자녀들 이렇게 여쭤보면은 막 이렇게 펑펑 울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응어리가 돼 있으면 이게 약으로 병이 낫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이 관계 아까 네. 말씀하신 것들이 참 네. 이해가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이제 쭉 살아오시면서 실패해본 경험, 정말 좌절에 빠진 경험.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렇게 계속 의사로서 계속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런 어느 정도 절망의 단계까지 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 뭐 의사들에게는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네. 왜 심폐소생술 하느라고 뭐 인공호흡기 달고 막 이러면서 심폐소생술을 다 끝냈는데 결국 이제 환자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튜브를 박다가 앞니빨이 하나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돌아가신 건 괜찮은데 그 앞니빨을 내놔라. 아, 돌아가신 건 괜찮은데. 네, 그래서 앞니빨 찾아가지고 뭐 네네, 어디다 쓰려고. 이제 워낙 이제 뭐 또 시신을 귀하게 네. 생각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된지 한번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이게 이제 뭐 윗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치과를 가가지고요. 그날 뽑은 이빨 중에서 좀 제일 그래도 비슷한 거 하나 좀 제가 치과 의사한테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죠. 제가 못 찾아서 치과에서 이거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대신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분 이렇게 저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당신 같이 그래도 성실한 의사는 처음 봤다 이러면서 됐다고 가도 된다고 그래서 그런 뭐 참 이렇게 그동안 제가 한 2천 명의 임종을 지켜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참, 그러니까 예. 돌아가시는 분들 곁에서 예. 임종을 같이 지켜본다는 것이
그동안 쭉 같이 치료했던 환자인데 많이 힘들죠. 그래서 네. 이제 외과 의사는 탁 수술할 때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네. 다 치료했으니까 이제 퇴원하시오 뭐 이러면서 네. 네.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이제 과가 주로 이제 외과고 네. 이 내과는 네. 그냥 죽을 때까지 평생 곁에서 네. 함께 있는 거거든요. 네.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곁에라도 이제 지키고 있는 건데 이제 그것이 늘 마음에 참 편치 않았어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참 임종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이 내과 의사로서의 보람이구나. 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네. 워낙 깨닫는 게 많으니까. 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어떻게든지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끌려가듯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죽음 너머의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한 미소로 오히려 그 죽음을 맞이하러 나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네. 야 죽음 너머에 그 무엇이 있길래 어떤 사람은 네. 막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네. 오히려 그것을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맞이하러 나가는가 네. 그래서 야 이 죽음 너머에 그 어떤 새로운 세상 그 천국의 모습이 정말 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저렇게 확연하게 나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호스피스를 네. 좀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제 가운을 막 잡아당기면서 그 말기 암 환자가 석 달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석 달을 더 살면 뭐 하시게요? 뭐 무슨 뭐 63 빌딩을 짓겠어요? 무슨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석 달을 더 살면 자기는 가족들하고 그 일상의 삶을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퇴근하면은 마누라가 달걀닭 끓이면서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이들하고 그 마룻바닥에서 뛰놀던 그 일상의 삶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네. 가족이 소중함을 깨달았는데 이미 때가 너무 네. 늦은 거죠. 네. 너무 늦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는 과정인데 네. 우리가 죽음을 너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급한 것만 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그 지금 죽어가는 환자한테 특별하게 그 케어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박 원장님 경우는? 저희는 이제 호스피스에 저희는 뭐 이제 전인적인 치료로 뭐 웃음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뭐 꽃꽂이, 예. 원예 치료 뭐 다양한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왜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적는 노트가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는 거기 그 50대 후반의 췌장암 말기 여자 환자가 이렇게 웨딩드레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저희가 막 불이 나게 막 그 레드카펫 깔고 풍선 달고 해가지고 그 호스피스 병동을 이제 웨딩홀로 바꿔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분이 3주 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꿈을 이루신 거죠. 그분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가 남편이 불러주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태가 나쁠 때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300곡을 부를 때 돌아가셨어요. 아유, 예. 예. 어떤 면에서 예. 그 마지막 임종에 예. 정말 가족들과 다 화해하고 또 만나고 싶은 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드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그 마지막 소원 저희가 이루어드리면서 이렇게 하늘나라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만나게 신부 화장하듯이 이렇게 웨딩드레스 입히고 향수 뿌려가면서 이렇게 결혼식장에 이렇게 들여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이 호스피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좀 케어들을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는 진짜 좋은 기독 의사가 누구입니까? 진짜 좋은 기독 의사. 기독 의사가 네. 누구입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 그런 의사 선생님일까? 저는 저희가 왜 일상의 예배라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이 이제 예배일 수 있다는 건데요. 저희 병원의 이제 의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친구 그 당시만 해도 그 왜 삐삐 네, 차던 네. 시절에 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삐삐가 이렇게 울리니까 이렇게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병원에 전화하니까 이제 응급 그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될 이제 분만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예배당에서 마지막 기도를 혼자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배는 잠깐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 와서 그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이제 수술에 앞서서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또 다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그리고서 수술을 하면서 그 아기 울음소리에 아기가 태어나고 또 산모가 회복하면서 그것이 또 어떤 예배의 현장이 아닌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삶과 신앙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고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사는 보냄받은 삶을 사는 그것이 어떤 일상의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네, 해봅니다. 그걸 아마 확대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팔아서 네, 살아가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음식을 그 주방에서 마련하고 그 온 손님들 음식을 대접하고 물론 그 음식값은 받지만은 네. 그 자체도 하나의 예배라 그럼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왜 보냄 받은 사람 미셔너리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직업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보냄 받은 사람들인데 네. 저희 병원의 직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쾌락을 추구하다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네, 네. 그런 존재가 네. 아닌데 네, 네. 우리 한 사람 네. 한 사람이 네. 창세 전부터 정말 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네. 이 땅에 보내어져서 정말 또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신앙을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삶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직원이 있나 싶어서 정말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었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 나라는 존재가 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거 이거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 뭐 꼭 크리스천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냄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생각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종교계획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 그 회복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들은 예배가 더 이상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희생의 제사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축제라 하는 그 큰 변화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같이 읽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된 거죠. 옛날 그냥 사제들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그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보는 관점의 네. 변화. 그게 루트나 칼빈, 즈윙글리, 부처 뭐 이런 종교 개혁자들한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어떤 면에서 오늘날은 이제 워낙 뭐 교회도 많고 또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만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닌가. 네. 네. 마치 그 조명 기구상 조명 기구들이 다 그 안에서 막 뭐 별의별 뭐 백열전등 뭐 형광등 해가지고 뭐 샹들리에 해가지고 네. 그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는 희양찬란하고 바깥은 네. 뭐 암흑천지인데 네. 네. 정말 그 작은 그 가로등이 필요한 그 어두운 길에 정말 누군가는 가로등이 돼야 되는데 네. 다 이 조명 기구상 안에 모여 있으면 이건 네.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네.
정말 사회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면 기독 국회의원이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입법 활동을 하고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할 때 사실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그렇죠. 이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예. 뭐 국가 조창 기도회 이렇게 뭐 국회에서 또 예. 신우회나 뭐 그렇게 모이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도 예배지만은 예.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예. 그 일상의 어떤 그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이런 우리의 그 일터에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 예. 어떤 면에서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렇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뼈대는 척추뼈처럼 속에 네. 두고 네. 바깥은 이 부드러운 살과 피부로 이렇게 덮어서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스한 체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부드러운 살과 피부로 그들에게 다가가되 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가슴에 이렇게 묻어두면서 네. 그것을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펼쳐내는 그런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크리스천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요즘 이렇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많이 쓰지만 네. 정말 삶에서 설득시키고 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해내는 네. 그런 변증가들이 네. 참 많이 네. 필요하지 저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이제 그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네. 이중 언어를 우리가 바일링구얼 할 수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언어로 교회에서는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안에서는 그걸 보편 언어로 네.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네. 그걸 너무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네. 그 하늘의 언어로만 했으면 네.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텐데 네.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장 비천한 그런 말구에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또 제일 쉬운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처럼 아까 그 이중의 언어 말씀하시니까 네.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 뭐 사회 각계에 이런저런 하는 문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발효될 정도로 여기저기 그 부패의 고리들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의료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기독 의사로서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료계 상황은 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하고 워낙 이 빠르게 의학이 발전하니까 그거를 또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것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본다는 것이 상당히 본인에게도 부담이고 그 환자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마 의과대에서 이제 의사들 양성할 때도 수많은 그 의료 전문가 그러니까 의료 기술자가 네. 아니라 제대로 된 정말 그 의학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의사 배출이 그게 우리의 하나 급한 과제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정말 냉철한 예. 이성과 예. 예. 정말 뜨거운 심장을 예. 가지고 예. 환자를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레비나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은 윤리적 전망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건 뭐 사실은 아무 그 윤리를 이야기할 계제가 이제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리라는 것 자체가 벌써 타인과의 관계인데 타인과 관계를 열어주는 것은 그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그게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의학만큼 그 의료 그 기술과 의학적 지식, 그 의료 그 실천 활동만큼 사실상 윤리적인 직업, 윤리적 활동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어떤 직업이라도 다 윤리적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지만은 네. 특별히 고통을 그쵸. 경감하고 네. 줄여주고 그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만큼 참 그 윤리적인 의미를 가진 직업은 없다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 그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네, 네. 그 생명을 다루는 네. 직업인 만큼 또 네. 그런 존경을 또 네. 받아야 되는 직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또 걸맞게 저희들이 정말 생명을 다루는 사람답게 정말 성실하고 또 진실되게 그리고 마음과 영혼까지 이렇게 깊이 고려하는 그런 이제 의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우리가 지성적 신앙과 일상의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 휘황찬란한 수많은 조명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 조명등을 교회 안에만 밝히는 등불로 삼지 말고 저 어둠을 비추는 이 길 저 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마치 가로등처럼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조명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귀에 또 저 마음에 아주 깊이 와 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시도 포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